네,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여행 중에 하나투어 지금 보고 계시네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오늘 뭐 1.2% 정도 뭐 소폭 올랐습니다만 네.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0.7% 빠지고 그렇죠. 있는데 네. 1%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예, 최근에 있어요. 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뭐 차익매물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들이 안 나오면서 V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대장주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슈를 좀 이슈몰이를 한게 여행 카지노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발표된 국제선에 대한 노선이 한 국제선 그 탑승객이 50%가 최근에 늘었대요. 그 물론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행과 관련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8월달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투어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좀 가져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위드 코로나를 11월달에 선언한다 오늘도 뉴스가 좀 나왔네요. 그런 뉴스들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미증시에도 위드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테이퍼링도 이제 늦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당분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현재로서는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테마주의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중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위드 코로나 를 우리가 11월 달 정도에 선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선언한 싱가포르라든지 영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 또 동시적인 뉴스가 현재 지금 확진자들이 대거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종목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투어가 아무래도 가장 큰그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섹터하고 워낙 산업이 달라서 네. 그쪽은 보면 대장주보다는 소재 부품 이런 장비 쪽이 더 지금 강세를 네. 보이는데 여행 쪽은 대장주가 확실히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여행주라고 하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등등등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금 물론 하나투어가 적자폭도 물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비용을 대폭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장이 돌아섰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겠느냐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행 저도 이제 하나투어를 통해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최근에는 아니지만 뭐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호텔권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만한 사람들이 이용한다라는 것은 플랫폼 효과라고 보여지죠. 제가 이제 모두투어를 가족여행 때문에 한번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어디를 클릭하면 뭐가 있고 이게 연결성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모두투어로 들어가서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제가 굳이 모두투어를 다시 들어가서 익숙해지기보다는 뭐 약간의 수수료 뭐 수수료도 지금 뭐가 비싸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갖고 있는 선도적인 효과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네, 말씀드릴 수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